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쿠콘이라는 종목이 올라왔네요. 이 쿠콘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B 데이터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쿠콘이 내년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시장 선점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요. 이에 높은 이익률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쿠콘의 핵심 경쟁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여 년간 확보한 정보 수집 연결 기술을 기반해서 이 기관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인 점이 이 점을 꼽았다는 것을 좀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쿠콘 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종목이나 기업을 볼 때 네. 국내 유일하다, 이 기술은 여기에만 있다, 이런 네. 점들은 상당히 투자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에 먼저 진출해 있거나 또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먼저 확보해 놓은 것일 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원래 올해 8월 달에 도입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 약간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미뤄지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고 지난주에 그 정부와 뉴딜 그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한 33조 원 투자 얘기 있었는데 그 내용에도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만든다든가 예. 어떤 사이트를 가입한다든가 했을 때 본인의 데이터를 계열사라든지 특정 회사한테 하고만 공유를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본인의 데이터를 어느 한 회사에다가 아예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내 데이터를 당신 그 회사에 맡기고 그 회사에서 본인의 데이터를 전부 다 활용을 하면서 대신에 고객한테 맞춘된 서비스. 뭐 금융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느 대출 상품을 따졌을 때 어느 회사의 대출 상품이 더 좋다. 뭐 이 금리를 예금리 이런 예. 뭐 저축한다고 했을 때 어디 은행에 예금 금리가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을 맞춤 서비스 해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개인 맞춤형으로 그렇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최근에 의료 헬스케어 일부 분야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예. 전면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료 관련해서도 본인의 질병 혹은 과거의 치료 내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병원에 어느 쪽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전면적인 활용이 가능한 것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한 10조 원 정도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가장 먼저 기민하게 반응하는 쪽이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수료를 창출하는 것인데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 모델이라든지 혹은 좀 더 높은 고수익의 상품을 은행사 입장에서 은행이든 뭐 증권사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수익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한은행 광고도 보시면 마이데이터 관련된 광고로 좀 전환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은행 금융권에서 이제 비금융권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유통 이런 쪽에서 유통 쪽에서는 지금도 내 정보가 뭐 어디 유출되고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떤 상품을 하나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집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와 연관된 그 뭐 팝업창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배너 광고가 계속 뜹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인의 검색 패턴을 활용해가지고 맞춤된 어떤 광고가 계속 이제 변화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유통회사들은 그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마이데이터가 신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세제라든지 혹은 뭐 매일 쓰는 부분들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를 특정 시간에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뭐 광고를 하거나 혹은 뭐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들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쪽이라든지 비유통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쿠콘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기업 간이든 혹은 공공기관이든 관련해서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
서비스 모델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같은 경우가 20% 이상 성장을 하고 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한 40% 가까운 성장을 좀 기대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한 매출 영업이익 20% 이상 성장을 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 내년에는 2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그 데이터 관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성장률이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좀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앞으로 좀 기대감 있는 쪽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보안 관련된 섹터가 움직였다라면 예. 이제부터는 좀 이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관련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이제 본격화 된다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미리 또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한 네.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주기는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파수가 오늘장에서 1%도 강세 나고 아톰, 핑거, 쿠콘 사실 좀 비슷한 네. 흐름들을 최근 들어서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도 국내 유일하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쿠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에 선점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은 한번 서비스를 계약을 맺고 나면 이미 본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자기 회사의 본인의 데이터가 이미 한 회사에 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쉽게 다른 회사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기존의 서비스에서 어떤 뭐 그 회사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업체를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그러면 그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해놓고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들이 혹은 다른 개인들이 이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일정 부분 선점해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의 시장도 선점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